가끔 클로버가 보이면 멈춰선다. 네잎클로버 찾기. 행운을 찾을 수 있을까? 가만히 바라보면 보인다. 새잎이 찢어진 네잎클로버다. 꽝이다. 새잎클로버 속에는 네잎클로버가 숨어있다. 행복 속에도 행운이 숨어있다. 행운을 찾고 싶다면 행복해져야 할까? 나는 지금 행복한가? 씻고 나면 사방에 물이 튀어있다. 어차피 마르니까 별 생각 없었는데 어느 날 여친이 이상한 걸 사왔다. 물기를 제거하는 스키즈라는 건데 쓱쓱쓱 처음엔 정말 하기 싫었다. 그런데 강제로 두 달 정도 해보니 무념 무상 이것도 행복이었다. 생각 끄기. 가장 편한 상태는 생각조차 없는 상태다. 생각은 생각보다 에너지 소비가 크다. 생각 없이 춤출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보는 사람도 덩달아 행복을 느낀다. 그러면 간혹 행운이 따른다. 행복에 행복이 더해져 행운이 되기 때문이다. 행운이 따르면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해야지 행운이 따른다. 골드버튼 370만 유튜버 사나고님, 3D펜 장인이자 카페 사장님이다. 장인이 된다는 건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것, 생각과 행동을 집중한 결과다. 집중할 때도 행복을 느낀다. 잡생각도 없고 시선도 고정된다. 함께 집중하면 느끼는 행복도 커지는데 그것은 성공과 실패와는 상관없다. 행복은 어디에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나눌 때 더 큰 가치를 가진다. 왜냐하면 방구석에서 혼자만의 행복도 물론 좋지만 행복에 행복에 행복이 모인 곳에 행운도 있기 때문이다. 김난도 쌤은 행복의 반대말은 일상이라 했지만 내 생각은 일상이 곧 행복이다. 행복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는 행복을 찾아 떠났다. 행복의 꽃, 새잎클로버를 찾아서. 새잎클로버를 찾으면 네잎클로버도 있을 것이다. 행복을 찾으면 행운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찾으려고 하면 없다. 원래 이곳에 클로버가 참 많았는데 행사 때문에 쫙 밀었단다. 클로버다. 네잎클로버도 있을까? 찾았다. 네잎클로버. 예쁘다.